남준! 남준 머리 찰떡이라고. 아 찰! 남준이 때리지 마세요. 네. 찰떡인데 왜 때립니까? 찰떡하면 뭔가 때리고 싶은 그런. 나도 일어나. 양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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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! 양기 맨! 와 대형 생일 축하해요! 양기 머리카락 묻었어요 여기. 아 재유! 생일이었죠? 아 재유! 아 땡큐 땡큐! 축하합니다! 땡큐 브라더! 아 재유! 아 삼거라 하네 삼거라! 결혼해주세요!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이거 있다. 아래에 너 자신을 결 아주 잘했다. 제발 잘 지내세요. 당신 JK를 좋아하냐? Love you, 반찬. Chill love you. 어, 나야, 나. 얘 머리 짜리. 이렇게 말했어. You can marry me. 터키 육군 반찬. 안녕. 헐헐, 오빠. 예뻐. 그치, 나 예쁘지. 내가 한 예쁨하지. 너 기분이 좋니? 어, 나 기분이 좋아. 아민 쓰러지지 않는다. 고마운데 그래도 몸을 챙겨야지. 누군가 공공장소에서 BTS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구입니까? 드럼 포스터 있고요. 메리 미 있고요. 나의 부모님은 다이너마이트 뮤비를 위해 아침에 나를 깨웁니다. 하트 있고요. 와, 진짜? 와 부모님 펴도. 호말탄 아닙니다. 다이너마이트예요 있고요. 나 새벽 1시까지 기다렸는데 연락 이렇게 아무한테도 안 오더라. 그랬더니 태영이가 막 자기 그 친구분들 통해 가지고 오늘 석진이 형 생일이라고. 아 막 빠빠빠빠 파도 무한 정답 한번 읽어보시죠. 자 정우 씨 뭐 한번 읽어주세요. 제가요? 메리미 플리즈가 참 많네요. 메리미 메리미 아니 그렇게까지 놀랄 거야? 아니 가사도 틀리니까 그렇게 놀랄만하지.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? 너는 정답. 자 남준 씨부터. 아 예,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.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이제 애들이 으라마하면 이제 모두가 저를 떠올리는 그런 신기한 현상. 댓글을 한번. 아 지금 얼마나 용기 내서 사진 찾지 않으셨나요? 기다려주시면 돼요. 내가 반응해서 어 실패하네 뭐야. 아니에요. 여기 아니에요. 아, 몰라요 여러분. 모른 척 해주세요. 실수. 진짜 실수다 이거는. 이제 한번 봐줘요. 남자친구 오빠를 싫어요. 오빠 없이 못 살아요. 남친 없이 살아도. 그러지 마세요. 남자친구가 저 때리러 오겠다. 이런 건가? 귀여워.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한국 시간 새벽일걸? 새벽이고 다 아미분들 다 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그래서 약간 다 외국 팬 여러분들이 남준 오빠 머리 그만 얘기할게요. 네. 블루베리 같아서 먹고 싶대요. 아, 네. 비타민 A가 많아요. 언제 어디서든지 들겠다고 합니다. 또 감사합니다. 저도 한번 볼게요. 예 보세요. 하트 좀 해주고 잘생겼죠? Get the hell out! Kobe! Get the hell out! 네 지금 날씨가 진짜 더워요. 하늘도 진짜 예쁘고 보여드릴까요? 아 여긴 천장이 예쁘나? 네. 언제 자요? 글쎄요 제가 이게 해외를 자꾸 갔다 와서 그렇다는 거는 핑계인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좀 잘 안 자는 것 같아요. 한번 자면 되게 오래 자는데. 오빠 방송 더 보고 싶은데 엄마가 잘해요.
엄마 말은 잘 들어야 돼요. 엄마 같은 분이 없다. 아빠 같은 분이 없고. 데이트요, 데이트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의자가 사라졌다. 의자는 이제 더 이상 없다. 오늘 또 말해보세요. 또 뭐가 움직여요? 내가 다 치워줄 테니까. 왜 이렇게 정적이? 아, 맞아요. 저희도 지금 댓글 보고 있어서. 네. 가끔씩 이런 정적도 필요해요, 여러분들. 좋은 정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갬성을 이제 잘 맞으면 좋고. 티아모. 남준 오빠 머리 시강시가 알람을 전화 써. 아 근데 진짜 머리 엄청 튄다. 나 옛날에 이 색깔 어떻게 나왔지? 석진이 형 윙크 한번 하세요. 띵. 아 근데 나는 지금 여기 머리 색깔이 되게 좋아. 보고파하면서 지냈어요? 붓기 점점 빠진 중이에요 저? 아 빨리 빠져야 되는데. 아 이거 밖에 너무 덥기도 하고. 내가 보여줄게요. 맛있게 먹는. 나 새벽 1시까지 기다렸는데 연락 이렇게 아무한테도 안 오더라 그랬더니 태영이가 막 자기 그 친구분들 통해가지고 오늘 석진이 형 생일이라고. 기타 칠수 있냐고? 기타 안 친지 좀 됐어요. 그래 어깨 수상을 해서 아예 못 쳤다가 최근에 다시 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좀 버릇이 중요한 게 이게 또안 하다가 또 할라 그러니까 이게 잘 손이 잘안 가는데. 저와 결혼해 주세요. 결혼 서류를 가져오세요. 하늘에서 떨어질 때 많이 아팠나요? 뭐, 나 처음 봤는데. 미국말이에요. 아, 진짜 뭐가 나. 이 드립을 모른다고? 천사라서. 아!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아프죠? 우리 결혼은 조금 생각을 해보아요. 갑자기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아요. 아직 제가 나이가 조금 어려서. 뒤에 누군가요?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겁이 굉장히 많으니까 뒤에 누군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아무도 안 들어올 거니까. 이렇게 있는데 어디 앉아 볼 거야? 여기 앉을까요? 여기 앉을까요? 여기? 왜 이렇게 정적이? 아, 맞아요. 저희도 지금 댓글 보고 있어서. 네. 가끔씩 이런 정적도 필요해요, 여러분들. 좋은 정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갬성을 이제 잘 맞으면 좋고. 자, 의자 없어요. 5살 정국이, 정국이 5명. 5살 정국이가 그나마 귀엽지. 나는 야, 정국이 15살 때도 귀여운데 5살 때 얼마나 얼마, 귀엽게 귀여운 정국이는 약간 유통기한이 있었어. 그 요즘에는 좀 약간 쌍남자가 됐고. 근데 사실 이러면 전혀 싸울 게 없을 것 같지만 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형, 그게 아니에요.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. What will you do next? 아, 저 스케줄 하러 갑니다. Shoot for some another schedule. 오케이. 가야 되니까.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?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. 기침이 아니라 제가 방금 불닭 그 볶음면 먹고 와서. 네, 지금 날씨가 진짜 더워요. 하늘도 진짜 예쁘고. 보여드릴까요? 아, 여긴 천장이 예쁘나? 네.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빌보드 너무너무 다 그냥 빌보드뿐만 아니에요.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, 열심히 또 촬영해서 또 좋은 거 갖고 나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, 사랑하고. 비밀번호는 쉬워요. 그냥 들어오세요. 저와 이
통하시는 분을 누구실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